네, 민족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오늘 아침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적으로 확대되면서 성묘길 작은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10에서 40mm 가량이고요. 늦은 오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달 뜨는 시각은 제주시를 기준으로 오후 5시 42분인데요. 하지만 날이 흐려서 아쉽게도 환한 보름달을 보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 적인 귀경길이 시작이 될 텐데요. 내일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비가 내리면서 다소 서늘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비도 비지만 귀경길 걱정은 태풍인데요. 16호 태풍 말라카스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필리핀 마닐라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이 모레부터는 제주가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오늘 아침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낀 모습인데요. 북부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이 23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선선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집에서 나오실 때는 어제보다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22도 내외, 낮 기온은 25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으니까요. 장거리 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도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모습인데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져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모레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날씨가 매우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